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 2주년을 맞는 무등산은 자연경관과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복으로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의향의 정신이 배어있는 무등산 역사길엔 전국에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이 고즈넉합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충효동 계곡 깊이 풍암정에 다다릅니다. 김덕령 장군의 동생 김덕보가 옥사한 흥을 기리며 은둔했던 풍암정을 옛날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단풍이 물빛인지 물빛이 단풍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이럴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무등산 역사길을 서울 노원구청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이틀 동안 답사했습니다. 의병장 김덕령을 기르는 충장사와 충효동 계곡을 거쳐 취가정과 환벽당에 이르는 답사길엔 의향과 예향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이거 오늘 광주 처음 와봤는데요. 이제 무등산은 처음인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좋은 자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무등산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 산골 마을에서 만든 두부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산들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춘향가 판소리 한 대목을 들이며 땀을 식히니 무등산을 논일던 손조들의 풍류가 느껴집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보다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화길을 조성해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광주학교가 진행하는 무등산 역사길 답사에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요즘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등산 역사길 답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